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양동철 귀농귀촌 중앙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귀농귀촌 연합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귀농귀촌 중앙회 구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귀농귀촌 중앙회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 6개 연합회가 결성돼서 현재 전국 중앙회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경상남도는 현재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귀농귀촌 연합회는 22개 시군 중에서 목포를 제외한 21개 시군이 전부 가입을 해서 네. 4,100명의 정회원과 15,000명의 준회원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연합회가 하는 일은 귀농귀촌들이 농촌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이며, 네. 귀농귀촌의 선배로서 경험을 공유하면서 귀농귀촌인들이 실수를 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해서 귀농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보면 이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 전남의 귀농귀촌 인구는 실제로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나요? 실제로 지금 현재 2017년에 한해 동안 전남으로 3,098가구, 네. 4,607명이 귀농해서 이는 2016년 29,353가구에 38,601명이 귀농귀촌한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745가구, 2,600 이상이 네. 증가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30대의 귀농귀촌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7가구가 귀농을 하였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귀농 인구가 있는데요. 네. 전남으로 귀농한 가구가 전국에서 이제 2위라고 하는데, 전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귀농귀촌 사업 중에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 소개하고 싶으신 지원 내용이 있으시다면요. 네, 그 많은 귀농귀촌 지원 정책이 전남에 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예비 귀농인들이 귀담아 드려야 할 지원 정책으로서 귀농인의 집과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공과금만 부담을 하고 최장 1년 동안 거주하면서 영농 기술을 배우고 농촌을 최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거주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전남에서는 78개소가 현재 귀농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민 등 귀농 정책 실행 단계에 있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의 이해와 적응, 농업 창업 과정 실습 교육 체험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네. 이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는 농림식품부 지원 공모 사업으로 2014년에 우리 전라남도가 네. 선정이 돼서 현재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면서 수용 세대는 기숙형 30실, 그리고 단독주택 5호 35세대가 구성되어서 운영 기간은 매년 3월부터 10개월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집 기간은 전년도 8월부터 당해년도 1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귀농 성공 사례가 있나요? 이제 귀농을 해서 성공한 사람도 많고 또 성공하지 못하고 도시로 돌아간 사람도 많은데 네. 제가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그 사람으로 생각은 성공인으로 생각하면 해남의 귀농화에서요. 절임 배추로 성공한 오, 네. 장평화 대표를 소개하고 싶어요. 네. 장평화 대표는 서울 토박이로 군 생활을 하다가 네. 귀농을 결심해서 제대 후에 각 시도 시군을 접해서 돌아다니다가 농업을 접하고 난 후에 최적지로 지금 살고 있는 해남 북평면에서 절임 배추로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장 대표 같은 경우는 귀농을 해서 바닷가에서 채취한 마을 주민들의 감태 같은 것을 종전에는 시장에 갖다 팔면은 낮은 가격으로 팔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인터넷이나 육지로, 도의지로 나가서 직접 팔아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더 향상을 네. 시켜줌으로써 마을 주민들한테 신임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고추, 양파, 마늘 등 농수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10 내지 20% 더 혹시 인터넷에서 팔아주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보면은 융합이 잘 되고 또 나 혼자만이 성공하는 것보다도 마을이 잘 돼, 한가 주민이 잘 돼야 한다는 그 자세로 하는 자기가 정말 젊은 사람이 보기 좋았고 네. 그리고 장 대표의 성공 밑거름 보니까는 무엇보다도 기농전에 철저한 사전 분석하고 이웃 주민과의 격이 없는 대화나 융합 그리고 나만 성공하기보다는 마을 전체 주민이 잘 살아야 한다는 어떤 그런 신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네, 성공한 사례도 있는데 네. 또 많은 귀농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귀농인에게 또 가장 큰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귀농인의 애로사항이라고 보면 가장 큰 것은 그거죠. 그 경제적인 이유죠. 네. 경제적인 이유가 도해지에 있을 때는 고정적인 월급이나 수입이 있어서 내 생활에 설계를 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을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앞으로 내다볼 수가 있는 그런 네. 것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농촌에서는 농산물이 꼭 수입이 수확이 돼야만이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 내 삶을 설계를 해야 한다 보니까는 이게 공급을 한 200만 원씩 탔을 때 네. 매달 다 나오다 보면은 그놈 가지고 내가 어떤 뭐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수확 농산물이 수확될 때는 한 철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한 철에 많이 나와도 1년에 농자재값 제하고 농약값 제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 있고 그다음에 귀농하기 전에 가족 간에 그 충분한 사전에 동의나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누구 혼자의 고집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불화로 인해 가지고 뭐랄까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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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이렇게 귀농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요. 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 정도는 꼭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자. 귀농에서 들어와서 귀농하기 전에 상담하는 거 들어온 사람들 보면은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는 준비해서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농촌을 농사와 농촌을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안일하게 네.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귀농 귀촌 하신 분들에게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3, 40년간을 살아야 되는 자기 터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농지 구입이나 살 곳을 확보를 하고 네. 사전에 작목 선택과 영농 기술을 충분히 습득해서 또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수입이 나올 때까지 생활 자금을 여유가 있어야 될까 생활 네. 자금의 확보를 하고 주민들의 스킨십을 주민들과 스킨십을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와야만이 그런 것이 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난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에서는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라남도 귀농귀촌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귀농귀촌센터에는 그 사전에 교육 또는 빈집이나 또 이렇게 본 농지를 상담 내지는 게 소개시켜주면서 그래서 네. 귀농인들이 빨리 정착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귀농귀촌을 할 때 앞으로 많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동철 귀농귀촌 중앙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